안녕하세요. 짱 FPB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오디오 설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마트 오디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가 되어 있으니 화면 아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스마트 오디오는 쉽게 얘기하면 VTX의 자체 버튼을 조작하여 채널과 주파수 출력 등을 변경했지만 이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FC와 연결을 해서 간단히 고글의 OST나 조정기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오디오는 TBS사에서 시작된 기능이지만 현재는 AKK사에서도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트램프 IRC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텍 VTX입니다. 위에 예시에서 스마트 오디오가 TX4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 포트 설정에서 TBS 스마트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OSD 사용을 체크를 하고 OSD 탭에서 VTX 채널을 활성화해 줍니다. 베타플라이트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화면과 같이 스팀 명령을 통해서 구글 OSD 메뉴로 들어갑니다. 피처 밑에 VTX SA는 스마트 오디오, TR은 트램프 IRC를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밴드 채널, 주파수, 출력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 4.1부터는 스마트 오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TX 테이블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5개 밴드의 채널 수는 총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와 채널 주파수를 입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출력 레벨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스마트 오디오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제품의 매뉴얼에 스마트 오디오 버전이 나와 있지만 간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FC가 블랙박스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탭으로 가서 블랙박스 디버그 모드를 스마트 오디오로 선택합니다. 저장 및 재부팅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하고 우측 상단의 옵션 메뉴에서 전문가 모드 연구 활성을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 탭에 센서 탭이 생깁니다. 센서로 들어가서 기체와 전원을 연결하고 디버그 0의 값을 확인합니다. 현재 값은 216입니다. 다시 영상 송신기 탭에서 우측 상단의 위키 버튼을 클릭합니다. 베타플라이트 위키의 우측에서 VTX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스마트 오디오 디버그 키에서 앞서 본 값을 확인합니다. 216은 스마트 오디오 2.0 락이 해제된 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 디버그를 통해서 스마트 오디오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을 확인했으면 화면 아래쪽에 Setting up VTX Tables in CLI 밑에 주소를 클릭합니다. 버전별로 출력값만 따로 선택을 하거나 화면을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각 버전별로 VTX 테이블이 있습니다. 216은 스마트 오디오 2.0 락이 해제된 버전이므로 스마트 오디오 2.0 디바이스에서 해당하는 VTX 테이블 값을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다시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CLI 탭으로 돌아와서 명령창에 붙여놓고 세이브하여 저장합니다. 다시 연결해서 영상 송신기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VTX 테이블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에서 디버그 모드는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상 스마트 오디오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짱 FPB였습니다.